희귀카드 희귀우물 안돼. 버퍼가 그래도 엘리트 잡기는 편하다. 보스도 TMI, 그때도 바로 슬라임네. 지는 똥겜을 외쳤다. 그랬던가? 똥겜 마치 걸고. 그때부터 이미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했구만. 되돌리기 광선 입술기. 킹선 가슬기를 먼저 넣는 게 당신이 천탑의 세장인 것입니까? 인간 세장. 아까 다른 미션이 파워 포션. 되돌리기. 이시공 미션. 에너자이저 스택 증기장벽. 버프부터 강화할까? 과즙. 바스티오 메타. 짝가수리. 짝가수리. 네, 버퍼. 하위모 방금 지겹게 쓰고 왔는데. 빨간맛, 녹색맛은 이미 깼기 때문입니다. 아, 나 이거 먹을 걸. 왜안 먹었지?
아니 진작에 부셔 넣었으면 안 맞는 건데. 일제 사격 번개고체. 딸기. 아니 이제 광복절까지 남아? 광복절에 일제 사격 좀쓸 수도 있지. 아야, 아야. 아, 나 작은 소리 아직 하나 못 썼는데. 아, 다음 턴 하나 더 있구나. 나왔다. 14힐 달달하네. 샘추위 그냥 삽질이나 가. 삽질하자. 표창 일체 사격 가격이구나 이거. 펌드 역장 역장할까? 턱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편지칼 깰수 있나 이거? 방열판 좋다. 와, 킹스턴 가슬기 쩐다. 전장을 휩쓸어 버렸죠? 하위모어 뭔데 또 나오냐? 왜 또 나왔어? 아이고 씨, 현도를 집으면 뼈도 못 추리겠지? 변화갑시다. 광기 이벤트 뜨면은 서지플 잘 나네. 이 정도면 제거해도 되나? 카드 더 봐야 되지. 특히 수비 밀집 같은 거 찾아보자.
전기역학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터보를 넣을까? 홀로그램을 넣을까? 삽질? 21렘 망할 놈 저거. 저 망할. 망할 고구마. 썩은 고구마. 썩어 빠진 고구마. 눈 헬퀴기 표창도 있고 하위 모두 두 장이고. 저놈의 자가 소리 왜 자꾸 나와. 성급함. 레포 30원밖에 안 하네. 정말 저렴하다. 삽질이나 할까? 띠용. 띠용. 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건 또. 갑자기 하위보 내장됐어. 진짜 개 뜬금없이. 후파 하나 더 넣을까? 그래야 좀 딜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딜은 몰라도 지금 아 표창이니까 넣지 말자. 수비가 안 된다 수비가.
메아리 공사로 주는 무료 메아리. 최적화는 좀 그렇겠지. 후파나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강문? 부적이다. 하필 타격 다 지우니까 이거 주냐. 코스트에 넣자이죠. 서지 편향할 수 있었는데. 버퍼도 나왔다. 가지가 힘 챙겨줄 동안 버퍼로 버티자. 되게 와 번개 고체. 버퍼에 킹전기 가전 안 어울린다. 아니 뭔데 하위무만 자꾸 나와. 근데 그러면 또 아깝지 않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또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표창을 위한 모두. 서진이는 그래도 타이밍 맞게 썼네. 세상에 나상에. 51들 너무 끔찍한데.
이걸? 이걸? 창의적인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주입당했다. 투입기, 핵배터리, 파도라는 필요 없고. 투입기나 핵배 중에 하나인데. 핵배 넣을까? 트위키는 지금 밀집도 없는데. 근데 뭐 사막에서 밀집 뽑아야지. 은지까지 밀업진 할 거야. 트위키? 핵배터리? 핵 투입기.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자가수리. 재활용이나 좀 나오지. 짜가 쓰레기 두 개 다 쓰고 싶은데. 됐다. 도갈 위에 상자 하나 더 있긴 한데 도갈이면 당연히 주절 먹이겠지? 아니 뭐 38층이라서 좀 고민되네. 아, 진짜. 중간에 거 때렸으면은 포션 안 써도 되는데. 냉글.
띠용 띠용 실력 캠이잖아. 가지가 확실히 좋긴 좋아. 아 시원하다. 하마 디펙트 백소가 좋을까 방열판이 좋을까. 백소가 가지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겠지. 뭐야 이게. 인공물 방열판 아직 없음. 아이고 내 버프 다 날라갔다. 역장 쓰면 다 방어 되는데, 아니 하위 못 쓰면 역장으로 수비 되긴 하는데. 아이고 큰일났다. 이게 아슬아슬하네. 대기 좀 랜덤에 의존하는 게 크다 보니까. 오버 방열 냉장고 다 좋네. 오버 넣을까? 아이고 세상에 병폭풍에 폭풍에 서지 전반에 또 왜 있냐. 아씨 보스 크락하네. 룬 축성기 넣고 냉장고이나 넣을까? 킹정한
재활용 나오면은 진짜 좋을 텐데 재활용이 안 나오네. 그리고 저거 뭐냐 터보도 웬만하면은 다 넣어줄 것, 다 넣을 것 같은데 터보도 안 나오고. 과도자 잡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거 같지도 않으면서도 또 되게 구린 거 같기도 하고. 과도자라서 쉽게 잡은 거 같은데. 에너자이저들 너무 좋고. 아니, 왜 자꾸 빡시게 때리려고 그래, 난. 나한테 안 좋은 감정 있어? 하긴 뭐 좋은 감정 있을 사이도 아니지. 냉불을 또 준다고라. 아, 이런. 어떡하면 좋냐? 약한 것 같은데. 많이. 할퀴기부터 강화할까? 메아리 떴다. 해볼 만한데. 버퍼는 좀 아니겠지? 버프.
뭐 놈의 파워만 나오냐. 되게 파워가 이렇게 많았나? 대놓고 정작 필요한 정작 또 필요한 카드는 없어. 편향 같은 거. 감질나네 이거. 안 돼. 내 버퍼. 고작 3딜 막느라고. 야호. 야씨. 야. 그래도 메아리자가 수리할 수 있으니까 체력은 다 채워서 올라갈 수 있겠다. 28 회복. 아, 겉 더럽게 공원 얻네 진짜. 카카 왜 이렇게 게임 더럽게 하냐. 내가 할 소리는 아닌가? 나도 더럽게 한 것 같은데. 아이 달팽이색. 에 차가 창공 떴다. 달팽이 흐접색. 서지 편향 개꿀. 들어가 형 마음에 안 드는구만.
답하기를 왜 줘? 메아리자가 수리해야 되는데 천천히 잡자. 아 그냥 써야겠다. 시간이 없네. 나약한 달팽이가 쓰러지기 전에 자가술이 다 쓰고 마음껏 서순했구만. 창방 어케 잡지. 가진 게 창공지능밖에 없는데 액트4 사망각이네 이거. 답이 없네. 가지님 믿고 있었다고. 근데 이거 잡을 순 없잖아. 이거 일단 돌려보자. 일단 버퍼는 뽑았고 아니 메아리 진짜 드럽게 세네. 메가 수리
아이스크림은 좋은데 다른 게안 좋구만. 내 제귀. 창공 창공 창공. 나이스. 선메아리 그다음 에너자이저 쓰고 나머지 다 털자. 아이 에너자이저. 아이 좋다. 효자야 그냥. 모든 것은 가지의 뜻입니다, 조건. 아, 매우 어렵다. 그냥 떡칠. 이겼네. 이걸 이겼네. 세상에. 아이고, 새 직업 다 클리어 부렀네. 심장 잡새. 심장 개허접이네. 역시 가지는 가지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유물 잘 뜨면 깨고 유물 뭐안 뜨면 죽고 이런 거 같잖아. 삽이 가지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좋고.